2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주택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 지사는 수도권 사는 사람이 세컨하우스를 만들어 주말에 이용한다면 제재할 필요 없다. 실거주용이라면 2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평짜리 방에서 내 한몸 구겨넣고 월세 사는 청년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컨하우스 두고 가끔씩 놀러가는 여유로움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이 지사의 말이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이래서야 평생 마음 놓고 살 집 하나 가질 수 있을까 절망하는 무주택자들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벌이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작년 청와대는 참모들로 하여금 한 채 빼고 다 팔라며 요란을 떨었는데 이제는 2주택자도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그 당의 가장 유력한 인사 중 한 명의 입에서 나옵니다. 최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정책 후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낮춰서 부동산 기득권의 부담 줄여주고 무주택자들은 LTV 완화해줄 테니 어마어마한 빚 떠안고 집사라는 것이 대책입니까? 이래서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다주택자에게 세금 많이 매겨서라고 평가한다면 굉장한 오판입니다. 다주택자 등록 임대사업 특혜 주면서 다주택자 고가주택을 막대한 이익엔 찔끔 증세에 그쳤고 땜질식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을 반복하다 시장의 불신을 자초한 것 아닙니까? 과감하고 일관된 부동산 정책 펼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대폭 전면 후퇴할 핑계거리만 찾고 있습니까? 시세 13억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약 4만 원입니다. 여당은 집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씩 내야 하는 청년들 걱정부터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